안녕하세요, 포머스트입니다. 오늘도 제 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 보여드린 신발은 에어 조던 1 레트로 하이 오지. 원래 색상명은 유니버시티 골드 라이트 보르도인데,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자색 고구마, 그것도 줄여서 그냥 고구마라고 불리우는 제품입니다. 매장에 처음 발매되었을 때 그렇게 많은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모델이긴 하지만, 이번에 팩토리 아울렛에서 50% 할인을 하길래 구매 대행도 해드리고, 지금 이 보여드리는 제품도 제 지인 부탁으로 한 쪽을 구입해서 건네기 전에 살짝 언박싱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에어조던 1 하이 제품은 로우와 미드랑은 다르게 천연가죽 소재가 사용되어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맛이 있고요. 이 제품 같은 경우도 이 유니버시티 골드 이 컬러에는 쭈구리 가죽이 사용되었고, 나머지 부분에는 민자 가죽이 사용되었고요. 이혀 부분도 자세히 보시면 완전 하얗진 않고 이 안쪽에 회색이 살짝 배어나오는 그런 은은한 맛을 주는 컬러이고요. 안쪽 카라 부분은 고구마 색상, 인솔은 노란색, 나이키 로고는 또 고구마 색상입니다. 아웃솔 유니버시티 골드이고요. 기본 끈은 고구마 색상에 여분 끈으로 흰색 골드가 두 가지 더 들어 있습니다. 발목 쪽윙 로고도 고구마 색상으로 되어 있습니다. 딱 지금 여름에 반바지에 밝은 색상으로 코디하기 좋을 것 같고요. 정가일 때는 뭐 이게 안 어울리니 저게 안 좋아 보이니 하지만, 역시 가격이 반값 정도 되면 신발이 다르게 보이곤 합니다. 50% 가격에 이 컬러면 충분히 신기 괜찮은 녀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제 아울렛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직까지도 좀 사이즈가 남아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생각 있으신 분들은 조금 발빠르게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아무래도 한 이번 주 정도면 거의 다 판매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. 자, 여기까지 에어조던 1 레트로 하이 오지 고구마 가지고 간단하게 둘러봤고요. 그럼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